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모니터, 파충류인 사바나 모니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. 짜잔, 안녕하세요. 자, 여기 지금 물 받아놓은 게, 오늘 이 친구가 여기 곤충화문에 와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봐 제가 오늘 스트레스 풀어줄 겸해서 온욕을 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제가 넣어놓고 하니까 아까 눈을 감고 잤었어요. 이 친구는요 바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, 여기 지도에 보이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파충류 모니터이고요. 자, 그리고 사육이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다 크게 되면 거의 꼬리까지 포함해서 1m까지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육식을 하고요. 베이비일 때는 핑키 또는 뭐 귀뚜라미 슈퍼푸드를 먹이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더 큰 사이즈의 쥐와 뭐 생닭을 챙겨주시면 더 좋아합니다. 오, 나왔어. 자, 그러면 되고요. 자, 아프리카에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성이에요. 낮에 활동을 해요. 낮에 활동을 하고, 와 지금 굉장히 묵직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사육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사이테스 2급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사이테스가 뭐냐면, 자, 여기 보이는 국제연합 위기동물연합 회를 말하고요. 연합회를 말하고,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테스라는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. 모니터는 나중에 되면 1m까지 크기 때문에 최소 2에서 3m 정도의 사육장이 크기가 필요하고요. 되게 나중에는 육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임을 해야 됩니다. 테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친구를 사람과 친하게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지금 베이비고 아성체일 때 이렇게 많이 만져줘야 돼요. 많이 만져주어야 나중에 사람이구나, 사람은 먹는 게 아니구나, 해치는 게 아니구나, 친구구나, 약간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. 네, 지금은 새끼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어요. 아까는 근데 강아지 우리 고나를 보고 나서 막 화를 냈거든요. 사실은 오늘은 지금 이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 손을 몇 번 거치더니 착해졌어요. 아까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거든요. 네, 해서 오늘은 짧게 이 친구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집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네,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러면 내일 봐요. 안녕.